불이 안 들어오냐. 자, 불을 켜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지금 저녁인데, 물을 주러 왔습니다. 상추하고 이제 그동안 심었던 것들에 물도 좀 주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여기 있는 파레트를 다 나눔을 했어요, 나눔. 이제 겨울이 다가오잖아요, 좀 있으면. 아직 멀긴 멀었는데, 그래서 이걸 다 나눔을 하고, 하려고 이제 여기를 다 비울 생각입니다. 요것도 다 뜯어버리고, 그래서, 어쨌든, 여기가 이제 밭이 되는 거죠. 밭, 공간이 또 나오는 거예요, 공간. 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동안 잘 썼죠. 요거는 남겨두고, 요, 마대자루에 담겨있는 거는 남겨두고, 파레트하고 저런 것들만, 파레트만 다 나갑니다. 네. 자. 그래서 뭔가 이제 텃밭도 이제 비울 건 비우고, 필요한 건 필요한 게 또 있으면 또 채우고 해야지. 그동안 너무 채워가지고, 비우면서 청소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또 양수기 펌프를 가동을 해서, 자, 상추밭에 물을 줘보도록 할 텐데, 자, 양수기를 이제 집어넣고, 자, 돌립니다. 저번에 충전이 다 안 돼가지고, 요즘 충전이 되니까, 네, 확실하게, 네. 오, 바퀴가 달렸는지 움직이네요. 자, 이제 당근밭이랑 깨시만 왔던 거에 한번 물을 줘보겠습니다. 요즘에 또 날씨가 가물었어요.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제가 요즘에 네. 아, 여기가 이거 요즘에 그 으름인데, 으름 끝을 땅에다 이렇게 심었어요. 이렇게 뿌리가 내리도록. 네, 이런 식으로 으름을 또 이렇게 번식을 시킨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여기도 땅을 끝을 꽂아 넣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계속적으로 얘가 으름이 퍼지겠죠. 자, 여기도 이렇게 어떻게 했냐면, 이 끝을 이거는 덮어요, 땅에다. 네, 그러면 끝이 뭐 중간에 이렇게 또 이렇게 덮어도, 네,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네,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저거 하면은 또, 네, 그 자리에서도 토마토처럼 뿌리가 내려서 이렇게 자란다고 합니다.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배운 지식이고, 네, 그렇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애호박이랑 상추, 이건 적상추인데, 자, 이렇게, 아우, 날씨가 아주 너무 뜨거워서 금방 땅이 그냥 말라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을 줘야지, 또 이제 뿌리도 잘 내리고 또 잘 자라겠죠. 이렇게 해야죠. 네, 물을 좀 흠뻑 주겠습니다. 한번 줄 때 그냥 푹 주고, 네, 애호박도 거름도 한번 줘야 되는데, 겉에만 적시면 안 되고, 이렇게 푹 줘야지, 또 이렇게,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도 뭐 중국산 제품이지만, 양수펌프가 이게, 네? 그래도 잘 쓰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고쳐가지고 쓰고 있죠. 그래도 뭐, 이게 어딥니까? 물을 일일이 그런 조리로 길러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니까. 자, 이건 여름에 심었던 적상추, 아, 그린상추.
먹을 게 거의 별로 없지만 그래도 물을 주는 겁니다. 네. 여기도 이렇게 토마토가 이제 거의 끝을 향해 다 가는데 조금 남아있는 애들 때문에 물을 주겠습니다. 자, 방산딸기, 어우, 많이 자라죠? 자, 이렇게 많이 자라서 지금 아주 컸습니다, 많이. 자, 내년에는 저쪽에 있는 야채밭들을 다 아웃시키고, 야채들은 다 이쪽으로, 상추며 뭐, 고추도 이쪽으로 다 해서, 저 뭐, 누가 그랬어? 예. 그렇게 해서 해볼 예정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모루가 지금 이렇게 여름에 사가지고 이렇게 심었는데, 네. 위에는 다 죽고 밑에 밑둥만 좀 자라서 이렇게 그래도 살아있습니다. 저렇게 하면 100% 살아요. 네. 확실히 이렇게 통에다 심은 것들은 물이든 영양분이든 유실될 여유가 별로 없어요. 네, 이렇게. 대신 이게 물을 안 주면은 또 가뭄을 잘 탈 수밖에 없는 공급처가 없잖아요, 이거는. 딱. 물을 잘 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번 주에 비가 온다고 하긴 하는데, 나를 보아하니 뭐, 그렇게 올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네, 흠뻑 줘야죠, 그리고. 줄 때 흠뻑 주자. 아마 내년에는 뭔가 열매를 따먹을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러고 보면은 뭐, 그냥, 이게, 뭔가를 이게 심을까를 결정할 때는 다 이대성이에요, 열매들은. 아무리 좋은 뭐 맛있는 과일이라도 한 번에 불과해, 한 번. 인생이 한 방이듯이 열매도 한 번이에요. 한 해에 한 번씩밖에 열매를 못 맺기 때문에 뭐 다 마찬가지잖아요. 선택을 해야 돼요. 뭐. 그 중에 잘 심으면은 뭐 많이 딸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과일 위주로 잘 심으셔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뭐 수확을 해서 먹을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네. 아니면 뭐 과수원을 하든지 많이 먹으면 저희들 같이 이게 농장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 번이면 족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생각보다 일이 많아서, 아, 여러 번 하면 몸이 힘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자, 이쪽, 앞쪽에도 물을 주겠습니다. 애호박에. 아, 좀, 새파리가 그냥 귀찮게 앵앵거리네요. 귀전에서 아주 그냥 맴돌아요. 자. 떡잎은 좀 따주고 아주 그냥 가물었어요. 아, 이제 양수펌프 사용하는 방법을 조금 이제 아니까 이게 좀 편합니다, 확실하게. 자, 이제 당근에다가 물을 줘 보겠습니다. 당근이 고양이가 이거를 다 파헤쳐 놔가지고 이게 지금 하여튼 뭐 있는 거라도 잘 먹어야죠. 네. 확실히 뭐 이게 조리를 했으면은 이 많은 양의 밭을 언제 물을 주고 앉아 있겠습니까, 이거. 물조리도 아주 편안하고 또 편안하게 뭐냐면 빗물을 받아 가지고 이게 계속적으로 이게 물이 양이 많으니까 쓸 수 있다는 것도 아주 편안한 장점입니다. 네. 자,
이렇게 물을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이게 상토흙이라서 물 빠짐이 좋긴 좋은데 오랫동안 잡고 있는 힘이 약해요. 그래서 금방 물이 말라버립니다. 물을 줄 때 흠뻑 줘야 얘네들이 좀 간에 기별 가듯이 좀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도 샐러드 밭. 자, 물 많이 먹어라. 자, 물 이렇게 주는 게 참 재밌어요. 보는 것만으로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자, 이게 다 지금 빗물입니다. 빗물. 잠깐. 자, 배수 펌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물이 약간은 새고 있죠. 뭐 그래도 뭐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 있는 물을 지금 주고 있는데 예, 이만큼 썼네요. 이만큼 한 7cm, 8cm 정도 물수위가 내려갔습니다. 뭐 실컷 줘도 물이 남습니다. 자, 오늘 사온 바나나 10,000원에 진짜 뭐 관상용이라고 하긴 하지만 진짜 이게 바나나 열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물을 흠뻑 주고 있으니까 네, 이 정도면 됐겠죠. 자, 대추나무에도 흠뻑 줘 보겠습니다. 네. 참 편안한 세상이에요. 이게 양수기만 갖고는 이게 물 주는 게 없고 이렇게 호수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중요합니다. 이런 아이템들이. 물 줄 때가 하도 많아서 네, 물 주는 모습만 계속 찍고 있습니다. 아까 저긴 좀 줬으니까 네, 가볍게 이렇게 끝내고 여기 복숭아 이 주변을 많이 줘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게 일이 아닙니다. 아주 즐거워요. 제가 뭐 농사 짓는 건 아니지만 아주 힐링이 되는 농장인만 오면 아주 힐링이 됩니다. 이 남자들, 심심한 남자들 진짜 농장 생활을 뭐 적성에 맞는 분들은 정말 재밌습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나중에 지인들하고도 초대도 할 수 있고 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엄청나게 또 소중해요. 저만의 이 아지트 이렇게 조용하고 적막한 곳에 또 집 가까이 있다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산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물론 이제 뭐 집은 서울인데 뭐 홍천이나 이런 데 주말 농장 사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나중에는 쓸쓸하게 혼자서 하시더라고요. 가족이 안 와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가 있어서 다 생각을 하고 텃밭을 구입하시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 이렇게 측병나무에다가도 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나무에도 이제 또 물을 주고 있습니다. 밤이 보세요. 점점 이제 알맹이가 딱 느껴집니다. 단단한 느낌. 네. 모기가 이제 좀 많아지네요. 자, 이 물을 다 주자면은 이게 엄청나게 양이 엄청나요. 그래도 줘야죠. 네. 이야, 포도나무.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엄청나게 왔습니다. 네, 여기도. 진짜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지금 퇴비장인데 제가 우리 집 이거 퇴비장 만들고 나서부터는 더 음식물 쓰레기 잘 모으고 있고
또 여기서 나온 또 건초들, 풀들, 풀 말린 것들하고 같이 짬뽕을 해가지고 아주 유용하게 지금 잘 퇴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정말 좋아요. 자, 이제 배터리가 얼마 없어가지고 영상을 찍다가 영상이 뚝 끊길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배터리가 방전일 때까지 너무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줄이 꼬이면은, 네. 한 번씩 꺾여가지고 꼬이게 되면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참외도 아주 그냥 노랗게 잘 익었습니다. 자, 저녁 퇴근 후에 집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자꾸만 제 자랑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유, 그래도 뭐, 네. 이 기쁨을 공감할 수 있는 분들은 함께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